들어와 들어와 이것 많이 좀. 들어와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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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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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들어오고 그러면은 러버 BGM 한번 틀어도 안녕 안녕 Let's go. 아 오늘도 해피해피 타임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래 보아야 네. 예쁘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반갑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승철이의 미기님 별표상 한 개. 감상. 감상. 네. 네, 그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호시! 승관의 안드로메다 방송! 안드로면 안드로메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3회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이틀 만에 3회죠. 네. 네. 아, 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또 많이 뵙잖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고 계속 연습만 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윤천사님께서 오늘도 꿀잼 예상. 아, 네. 윤천사님. 오늘, 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재밌는 파티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윤천사님 오셨으니까 네. 왠지 오늘 천사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스포일러? 네,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아, 맞다. 이벤트를 얘기해드려야죠.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저희가 바로 또 화제가 됐었던 네. 이벤트, 전화 연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번호 올려주시지 마세요. 또 지금. 번호 올려주시지 마시고 네. 어떻게 되는지만 저희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번호를 블락비 선배님 헐지균이네 쉿. 네, 쉿. 나 지금 할 뻔했다. 네. 네, 저희가 번호를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그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네. 그 핸드폰은 저희께 아니라 네. 저희 회사 직원 두기 PD님 거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시고 이제 두기 PD님도 일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장난 전화 하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저희가 전화번호를 말하는 순간 근데 통화 중입니다. 이러면은 못 하신 네. 거고 뚜르르르 전화가 가면 그분이 넣은 거야. 네 완전 로또 네. 로또. 그럼 오늘 또 저희가 그 이벤트를 당첨되신 분들께 또 사탕을 내일 화이트데이 아닌가. 네 사탕도 준비했는데 호시기 치킨님 그냥 안 하고 말지라고 하셨어요. 후회하시기 전에 꼭 무조건 이벤트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오늘 일단 선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이 또 사탕을 그냥 드릴 수 없죠. 네. 저희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쁜 제가 아직 사인은 없으니까 이쁜 뭐 이렇게 뭐 네. 뭐 이렇게 이름 예. 네. 그냥 이름. 지금 해 드릴게요. 아, 어허. 저는 일단은 이름이 호시니까 네. 호랑이를 그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과 이제 쌍방에서 토크를 한번 네. 아, 그럼 간단하게 편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약간 뭐 짧은 글도 조금 아, 네, 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봐봐요. 사실 저희가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끔찍한 날이죠. 아니, 그날이야. 그날이 오고 있어? 커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안 돼, 안 돼. 보기 싫어. 사탕 없어, 사탕 없다고. 안 돼, 안 돼. 왜 남자가 줘야 되는 거지? 안 돼, 안 돼. 2015년 커플들의 전쟁이 몰려온다. 화이트 앤 데이.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웃어. 항상 웃을 수 없잖아. 항상 웃을 수 없잖아. 우리도 노력한다. 네, 항상 웃길 수 없잖아. 네, 네 5년 전 개그 콘서트 한번 우려봤잖아. 아, 네. 5년 전 아니잖아. 야, 김준현 선배님 5년 전에 안 나왔잖아. 네. 아, 오늘 하필 13일에 금요일이래요. 아, 네, 그래요? 아, 내일이. 아, 오늘이구나.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래요. 우리 13인 존데. 아, 센스. 센스. 콘센스. 네. 아무튼 오늘도 예능감 빵빵 터진다고 네, 수줍순간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리 누나께서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아, 오리 누나요? 네. 꽉꽉. 꽉. 네. 그럼 이걸 적으면서 네, 일단은 지금 빨리 이제 아, 이거 방송을 해야 되죠. 이거 그릴 때가 아니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화이트데이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외롭게 불금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트데이 솔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름하여 파리파리. 파리파리 파파리. 내게 사탕이 좋은 날. 사탕이 좋아. 한 입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웃기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지님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리고요. 네, 순666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순육. 뭐야? 뭐야? 자, 그러면은 네. 이 정도 하고 네. 저희가 오늘 게스트를 또 만나고 있어요. 네, 게스트를 보여드려야죠. 아, 맞다. 그 전에 우리 좀 일단 사탕 한번 들까요? 네. 네. 사탕 주세요. 하늘에서 사탕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하늘에서 사탕이.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 설정. 죄송합니다. 내가 까먹었어. 이거는 까먹을 수도 없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빨리 게스트 만나보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게스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이 BGM이 어울려요. 딱 어울려요. 바로 빛나. 벌써 빛나. 잘못 틀었어. 아니, 조스를 틀면 어떡해요. 죄송해. 죄송해. 오늘 어디 갔지? 아니, 조스를. 아니, 나 잘못 틀었어. 야, 똑바로 해라.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조스를 틀었네, 갑자기. 네. 이걸 틀어야지. 아니, 과연 누구지, 오늘의 게스트? 눈이 벌써부터 부시다고. 윤천사? 누구지? 그녀의 윤천사가 왔다고. 빛나. 윤천사 강림이시다. 샤이닝스타. 샤이닝스타! 저에게 사탕을 주세요! 샤이닝스타! 네. 사탕을 주세요! 네. 적당히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윤천사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작게, 네. 네. 윤천사님! 네. 그러면은 천사답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세븐틴의 1004 네. 정한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안 치냐? 빨리 나 네. 보고 있다, 지금. 나 보고 있잖아. 네. 짝짝짝짝 해라.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네. 네. 세봉 할라봉님께서 눈 뜨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들어도 열심히 이렇게 반응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정한러브. 네, 정한러브 천사다. 와,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네. 네, 짝짝짝짝짝짝짝. 네, 승관아님께서 정한 언니. 네. 언니. 누나. 누나. 네. 점점 누나 언니 돼가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건가살린도, 예쁘대요. 네. 우리 그럼 우리 정한이 형. 그럼 한번 소개하고. 네. 갖다 또 소감 한마디. 오늘의 까고. 그렇죠. 소개, 일단 저희 세븐틴의 9호라인 형 라인에 속해 있고요. 21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4 천사. 네, 생일도 천사예요, 생일도. 네. 생일이 천사여서 1004를 네. 붙인 거예요. 아, 진짜, 정한이 형 성격도 천사고. 네, 진짜. 네, 아니, 두기피디님 짱께서 네. 정한 오빠 맨투맨 캐릭터 호시 오빠 닮. 한번 표정 한번 해주세요. 네. 신츠리의 미기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소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끊지 마세요. 네. 네. 집중할게요. 그 대기 끊지 말래. 저한테 집중. 네. 아프리카 TV 나오게 돼서 정말 지금 설레는데 네. 좀 약간 부담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왜요? 저번 주에 성민이가 너무 웃겨나가지고 그 화장실 사건.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오늘 또 재미가 없으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휘하야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일단 화이트데이 솔로 파티예요. 형 일단 그리고 걔는 걔야 그냥. 네. 그리고 걔가 재밌었다 생각해. 내가 너 보고 있지. 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너 지금 보고 있을 거야. 너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네. 힘들었다 너 그래도. 네, 그리고 오늘 전식하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정한 씨 기대 많이 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 게스트 BGM 틀어드리고 지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게스트 음악 주세요. 이분 정말 신비로워요. 네. 그리고 약간 개성이 개성이. 잠시만. 어떤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뭐지? 아니 무슨? 뭐야? 악기 뭐야? 네,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갑자기 악기를 준비하겠대요, 자기가. 네. 방송 전에 저 그러면 악기 칠게요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거 중국 전통 악기예요. 악기예요? 굉장히 잘 치네요. 옛날부터 하셨어요? 네, 얘기 때부터 네.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 네, 이렇게 휘하야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명호군한테 귀엽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명호군
네. 아 명훈 이런 거 시키지 말랬는데 방송에서 애교 이런 거 시키지 말랬네. 아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예 글 올려주세요. 보고 싶으면은 네. 설마 명훈이 안 해주겠어? 네 저는... 어이구 네. 네 보고 싶대요 애교를. 아, 애교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보면 귀여워하지만 뭐야? 아니 애교가 좀 잘못해요. 아, 애교를 못한다고? 네. 아, 그럼 그냥 오늘, 그냥 보면 승화 씨 아, 오늘 애교 귀엽다. 스터디 시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애교 스터디. 어, 일단 승화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저 보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이겨야 돼요. 거울을 이겨야 돼요. 맞아요. 그 엄청난 민망함과 네 그리고 그 저는 방에 네 거울이 누나 방에만 있었거든요. 네. 누나를 그 뻘쭘하면 다 무릎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애교 한번. 아 친구들 보고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즐겨요? 아 미치겠다. 네. 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뭐, 저희 멤버들도 죄송합니다. 정말 네. 미안해. 사탕 먹어. 아. 하세요. 하시면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탕 먹어라! 시도시도! 정한이 사탕 안 먹었다! 그만하자! 네, 죄송합니다! 흑역사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만하자! 아, 뭐야,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명우랑 이제 명우 순이 이어서 가야 돼요. 이제 명우 순이 이어서 가야 돼요. 명우 혹시. 네, 일단 다솜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얼굴 빨개져. 아, 승영이 형 잘했는데. 네네네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나 조성술 네 알지 오케이 이제 대망의 명호군 명호군의 애교를 만나볼 시간이 아 진짜 어떡해요 이거 네 일단 애교 한번 가세요. 애교 한번 가시죠. 아 좀 그러니까 그럼 빨리 하고 그러면 그럼 찰칵찰칵 네. 그럼 찰칵찰칵 세 번으로 1, 2, 3으로 갑시다. 네, 한번 애교. 아, 네, 아, 그럼 사진을 찍어드리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네. 아,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그냥 있어도 귀여워. 아, 네. 여러분들, 아, 레서팬더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17개, 아, 별풍선이 오면 감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감상. 하나, 감상. 둘, 셋, 감상. 감상.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뭐예요? 이게 이렇게. 다 쓰고 오셨어. 네, 아 이거 좀 꾸며보려고 또 준비를 했죠. 우리끼리만 준비했다니까. 안 했다, 안 했다. 브이피디님 저희도 주세요. 네, 아 귀여운 거 주세요, 귀여운 거. 저는 하늘 색깔. 아, 내가 노란 색깔 하지 뭐. 네, 다 머리 떴었으니까 나도 머리 떴어야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쁘다. 네. 아 오늘 좀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유를 먹었는데. 아 맞아요, 그거 먹고 싶었어요. 네, 아 근데 저희 우유 이제 먹으면 안 돼요. 네, 이성민 군 때문에. 이성민 씨 때문에 음료수가 금지가 됐어요. 음료수 금지설 됐어요. 지금 저희 이게 텀블러가 펑펑 비었어요. 자 일단은 그럼 다음 코너 빨리 진행해 보죠. 네. 네. 어 첫 번째 코너입니다. 저희가 윤천사랑 그리고 서명호 전통악기님께서 네, 열심히 네. 준비한 첫 번째 코너인데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코너 이름부터 네. 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갈까? 갈게. 다시 갈게. 네. 나의 고민. 너의 고민. 우리의 고민.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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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girl, 와, 이 노래 8년 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아까 5년 만이라고. 고민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지마. 네, 고민하면 안 돼요.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고민하면 안 되는 코너예요. 아. 네, 평상시에 저희가 뭐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막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이제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아~ 네, 짬뽕도 먹고 싶어요. 아~ 아~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 짬짬 안 돼. 막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사람 가슴 졸이게 하는 네. 그 아니면 또 뭐 족발. 족발. 보쌈. 보쌈. 뭘 먹어야 돼? 아. 뭘 먹어야 돼? 형 막국수 먹어. 막국수. 막국수. 형 나 아~ 족발 보쌈. 나 뭐 먹어야 돼? 야 너 그만 먹어라. 야 그만 먹어. 네 이번 코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간 개인의 취향을 개취 존중해주는 코너죠. 아, 개취 코너네 개취 코너. 네 개취 코너. 명호 형 말하고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명호가 그런 게 있어요. 가끔 한 대씩 이렇게 때려요. 아 돌 짓고. 네 아이고. 아 그러면은 아 오늘 좀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예시로 간단히 준비한 코너들 아 그 고민들 몇 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고민들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걸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원블데이님께서도 네. 지금 명호군 보고 핵짓구라고 하시네요. 네. 150km였어요. 네. 당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네. 자, 네. 아 저부터. 저부터. 긴장되네요. 저부터. 네.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토마토 파스타. 미트. 아 토마토. 일단 휘하해님 별풍선 여기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쉬운데. 아 네. 야, 빨리빨리 가요. 스피드하게 가야 돼요. 아 지금 여러분들도 올려주시네요. 토크 토크할게요. 석순톡 순서톡. 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 정한군. 이건 제가 항상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자 하는데 밤에 되면 내일부터 하자라고 덜 변해요. 그게 자기 한테요. 오늘은 먹어도 되지. 네. 라고 막. 네, 내일부터 우리 시청자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이랑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하라고. 네, 한술 백승관님께서는 월요일부터 하래요. 다이어트 항상 월요일부터. 네, 다이어트 항상 월요일부터. 주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맞아, 맞아. 아 여러분들 역시 센스 넘쳐요. 네. 또 그러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뭐 약간 고민될 거 뭐 만약에 뭐 치킨이나 뭐 피자처럼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맞아요. 개취를 알 수 있는 네. 그 개인적인 취향. 개취 개취. 네. 아 막창과 곱창 수준님께서 말씀해주셨다. 막창 곱창. 곱창. 막창을 안 먹어봤어. 뭔 뜻이에요? 무슨 창이요? 막창이 진짜 맛있어. 막창 그럼. 막창 진짜 쫄깃쫄깃. 막창 가자. 내 스타일이야. 가자, 가자 가자. 막창 가자. 언젠간 가자. 가자 네. 가자. 내 호식이 네. 치킨님 치킨 나 어? 뭐야 어떻게든 말해도 당신 아니야? 너요. 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처진 불기둥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단발머리 아니면 긴 생머리 아... 가시죠. 글쎄요. 긴 생머리 그녀 빡빡이 단발머리 하고. 아 노래 많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네. 네 이때 휘하야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데뷔해님께서 단발머리라고 하면 머리 자를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아 잠시만 두기 PD님 짱님이 에스쿱스 이찬 둘 중에 에스쿱스 대 이찬. 저 이거 대답 못하면 에스쿱스 대 이찬. 에스쿱스 이찬. 네. 다시 한번 에스쿱스 대 이찬. 아 죄송해요. 3초 드리겠어요. 3. 네. 네, 호식이 치킨 형이라고. 아, 진짜. 아, 네. 네, 우리 호식이 치킨님께서는 쿱스 오빠 섹시하다고. 쿱스 오빠 섹시하죠? 저희 쿱스 형이 좀 한섹시해요. 한섹시. 맞아요, 한섹시하죠. 그의 이름은 한섹시. 뭐야? 그래서 섹시해서 에스쿱스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 제가 잘 몰랐는데. 원래 승철 대성. 예예예님께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일단 오늘 좀 침착하고. 네. 저희가 뭔가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좀 딸기우유라도 있었는데. 아, 저런 건 좀 먹고 싶어요. 그 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 그러죠. 그러면은 뭐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 골라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나는 감자칩하고 핫바 둘 중에 여러분들 골라주세요. 여러분, 감자칩, 핫바 뭐 어떻게 나을까요? 그만 먹으래요. 그만 먹으래요. 야, 안 먹어. 그만 먹으래요. 그만 먹어. 아, 역시 센스 넘치신다. 야, 굉장히. 아, 감자칩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핫바도 많은데. 아, 그래. 감자칩이 많아요? 네, 감자칩. 아, 네. 김치찌개 누구야, 김치찌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 그럼 전 핫바 할게요. 네, 핫바. 네. 그럼. 명호군은? 명호군 뭐 먹고 싶으세요 지금? 저는 샹가 없어요. 샹가 없어요?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뭐 아무거나. 그럼 내가 정해줄게.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 둘 중에 하나. 아 샌드위치요 저. 아니 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명호는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명호 감자탕 좋아한다. 아 진짜 근데 명호 형이 진짜 한국적이에요. 입맛이 삼각김밥이 정말 많네. 네. 삼각김밥. 그러면 명호는 삼각김밥. 네. 정한이 형은 뭐 어떤 거 같아요? 저는 핫바랑 핫바 샌드위치. 샌드위치. 여러분들 핫바 샌드위치. 핫바 샌드위치. 핫바 샌드위치. 아, 굉장히 비등비등한데요. 치킨이 좋아. 여러분들 치킨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형 샌드위치가 잘 어울리나 봐. 그럼 저는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그래. 승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아무거나 전 아무거나 상관 고르 못 고르겠어.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메뉴 올려주세요. 한라봉 가자. 한라봉. 야 진짜 갔다 와. 왜 그러냐? 여기요 티켓 하나만 끊어주세요. 오메기떡이랑 고기국수 누구야? 제주도 음식 누가 왜 이렇게 잘하니? 야, 제주 내 스타일이고. 제주도 나왔어. 제주 내 스타일이야. 네 그러면은 불. 우리 승강군은 귤을 하나 사갖고 귤을. 네. 네. 잠시만. 네. 아저감아저 네, 이때 휘하연님 네. 별풍선 100 개를 여기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그러면은 닭은발이 우리 그러면은 네네치킨 교촌치킨 너무 좋다.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일단 입이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아, 네. 입이 심심하니까 제가 사올게요 가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여러분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요 양이 호시 형의 자비로 진짜 자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카드 좀 주세요. 아 카드 주세요. 어, 방송하는데 좀 못 계속인다. 여러분들 빨리 카드 달라고 해주세요. 네, 카드 달라고 해주세요. 카드 줘. 카드 안 주면 방송 안 하겠다고. 빨리 적어주세요. 빨리. 카드 줘. 가지 말아요. 카드 줘. 카드 줘가 맞네요. 잠시만 저 네. 위에 분들이 호시 형 화장실 가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너 이성민이냐? 너 이성민인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우와! 와! 지은님께서 별풍선 11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이거. 네, 카드 주세요. 이거. 괜찮잖아. 아, 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저희가 한 거잖아요. 아싸. 이거. 워낙.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큰 소리가 났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오늘 조금, 되게. 흥분됐네. 흥분됐어요. 아, 조금만 네. 침착하고, 네. 형 갔다 온 동안 바로 잘하고 있어. 네. 먹을 거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으니까. 조금만 침착하고. 맛있는 너 뭐라고? 너 귤? 귤. 아, 형 샌드위치. 샌드위치. 귤 말고. 아, 뭐야? 삼각김밥. 삼각김밥? 핫바. 네, 나빠. 삼각김밥, 샌드위치, 귤. 아, 나 귤 안 먹을래. 나 제주도에서 맨날 먹었다고. 나 먹고 싶어. 조용히 해. 아, 형 진짜 귤.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형 귤 말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아이고. 죄다 소리가 한번 작아졌다고 하네요. 소리 됐나요? 여러분 들리세요? 소리가 작대요. 근데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잠시만요. 잘 들려요? 완전 크죠? 다행이다. 에이. 여러분, 호시 형이 진짜 귤 사오면 어떡하지? 귤 먹어. 네, 그럼 또 다른 고민. 야, 이거 하나 더 해보자. 먹어요. 여러분들께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준다 안 준다. 어떤 친구, 때에 다르죠? 친구, 그냥 친구한테 준다. 커피... 가족이나 아. 친구.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줘. 아, 잠시만. 근데 이게 엄청 빨라요. 이게 저희는 벌써 속독법을 열마 했어요. 바로 준비한.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잡혀요. 네. 아, 준다도 많고 안 준다도 많네요. 네. 근데 나 먹을 돈도 없다. 승관아님. 아유, 승관아. 힘내라. 네. 승관 씨는 가족분들에게 준 적 있어요? 제 옛날에 누나한테. 엄마랑. 아, 누나한테. 네. 엄마. 저도 한 번 있어요. 약간 이벤트식으로 한번 줬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화이트데이가 주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 핸드폰에 예약 전화를 설정을 해놓고 일부러 엄마랑 동생 앞에서 전화가 오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인 척 알겠어 나 그럼 지금 나갈게 하고선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 좀 보고 올게 이러고 나서 편의점 가서 사탕 바구니랑 딱 동생 또 사탕을 사다 줬죠. 이렇게 착한 오빠 효자네. 효자 장만이네. 네, 그런데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한번 다시 듣고 가게요. 뭐죠? 이런 효자 어딨나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명옥은 중국에는 화이트데이 없어요? 네, 있어요. 화이트데이 있는데 네. 네, 사탕도 주지만 그 마음이 더 좋아요. 그렇죠.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너무 멋있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멘트용. 우리끼리 막 사탕, 막 크림 파스타 이런 얘기 했는데 네. 혼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대단해요. 방송을 하라. 서명호. 홍블리데이님께서 마늘이 중요하대요. 마음이요, 마음. 네, 마늘 아니에요. 다 마늘로 들으셨네요, 네. 마늘이. 화이트데이 때 마늘 주는 걸로. 저는 사탕 안 중요해요. 마늘이 더 중요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장난 그만할게요, 네. 네. 네, 다 귀엽대요. 영웅은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저한테 방송 전에 승관, 나 그냥 보면 귀여워. 이게 나 얘기 못하겠어. 나 잘 못하기 어려워. 나 이렇게 말해. 그게 또
명훈 씨가 아까 전에 저한테는 말했어요. 그 애교를 진짜 못하겠다고. 그거를 좀 깨달라고. 아. 어떻게 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걸 한번 깨볼까요? 아. 이 형이 약간 나쁜 천사야. 아니에요. 이거 한번 명훈 씨 한번 애교 좀 잘 부리게 한번 만들어줄까요? 그러죠. 네. 제발요. 이거 어떻게 하면 명호가 애교를 잘 부릴 수 있을까요? 올려주세요. 네, 투정해주세요.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뭐지? 볼찌르기. 볼찌르기 애교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볼찌르기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못하겠어. 그럼 한번 해봐요. 저 따라해요. 아. 네? 예, 아, 이렇게 반격? 아, 반격? 그만하자. 이럴 바엔 차라리 안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자. 두 번째 코너. 두 번째 고민에 또 그게 있죠. 어떤 거죠? 설명해주세요. 설명해드릴까요? 네. 일단 코너 이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똑똑똑. 네. 아, 마음을 똑똑똑. 문을 열어요? 모르겠어. 이게 다섯 번, 다섯 개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떤 네. 코너죠? 마음을 똑똑똑이라는 코너는 전에 이전 코너 네. 이름이 뭐였죠? 나노우. 나노우와는 다르게 나노우는 좀 이렇게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똑똑똑은 솔직하고 약간 진짜 이렇게 고민인 거 자기의 아. 진짜 고민인 거를 듣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말하고 네. 저희의 고민도 말하고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케이. 네. 만약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잘했어. 첫 번째로 우리 명호군 네. 일단 진짜 힘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화이트데이 솔로 파티인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로시니까 외롭고 그러면은 힘들 때 많으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고민 훌 털어보려고 저희가 오늘 두 코너를 다 약간 고민에 관한 그런 코너로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명호군의 숨겨왔던 그런 고민 이런 거 네. 힘든 얘기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갑자기 슬퍼졌어. 저는 예. 한국에서 그날 있어 너무 힘들어 집에 너무 보고 싶어 그날 있으면 저는 잠이도 안 나와요. 잠도 안 와요. 네,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아요. 네, 준이 형 그 고민가 있으면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자주 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준이 형은 네. 준이 형은 그냥 먹기만 하면 괜찮아진다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닌가? 명호군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네네네. 막 고향도 보고 싶고 고향도 가고 싶고 막 연습할 때 호시한테 아 네. 네. 한 병통화 할까요? 네. 잠시만 죄송한데 호시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야 그 없어. 뭐가 없어? 뭐예요? 귤이랑 샌드위치 없어. 그럼 핫바. 나 귤 사오지 말라니까요, 형. 나 핫바를 사올게. 형, 저는, 아이고. 응. 저는 그거. 뭐 핫바? 아. 음료수도. 우유. 네. 아, 끊었어요. 네, 일단 명호군의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네. 준이 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먹으면 풀린대요 스트레스가. 근데 명호군은 아직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고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은 우리 명호 형의 고민을 풀어줄 그런 해결 방법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그게 돼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방. 항상 노래 불러서 네. 뭘 자요 저랑 똑같네요. 네. 저는 잠이 안 나와요. 잠을 정말 네. 좋아해서 네 그럼 또 뭐가 잠시만요. 호시한테 다시 전화 아저저 아. 호시 형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자 우리 네 형 저 어?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 왜 네, 엄마.
명호 형 어머님이신다. 와 감동이다. 다 변화. 那个, 没做。识破。做 TV 呢。啊。嗯，正直播呢。啊。啊，여러분너무슬프네요啊。你干嘛呢？在家看电视呢，视频。啊，我爸呢？表情表情。爸去到那个朋友家去办事去了。嗯。哦，형어머님이거보고계시대요。哦。예어머님한테인사한번인사한번방송으로아진짜인사한번만해봐어머님한테앞에분인사한번해달라고어머님한테말씀드려시청자여러분들께시청자분들께인사해달라고어머님한테형이엄마한테말을하라아아 어머니한테네엄마시청자분들한테인사해주세요엄마아마니自我介绍一下现在正在直播啊啊大家好我是明浩的妈妈哦、嗯，那行，那我先直播了，然后等有空我再给你打电话。好，嗯，照顾好自己啊。嗯，好嘞。明天起啊。嗯。哎，好了，再见。嗯，好。好嘞。네정말훈훈한화이트데이네요네오진짜감동이다네아진짜우리스태프들도이거언제또준비했어지금명호그얘기했어요아잠시만요명호우리고민이좀해결된것같아요네괜찮아요아니아직스트레스푸는방법을모르는데그러면은지금은 오케이잠시만잠시만괜찮아요내가지금뛰어왔잖아 우리회사너무언덕이야 야그러면은우리그러면은아니계속물어봤잖아요뭐야뭐야편의점갔다오면서화장실갔다오지말라고 아엄청뛰었어요아니진짜우리플레이스언덕에있어 네, 네그래우리무슨주기피디님우리그러면은명호중국을좀갔다오게해주세요뭐네준이도뭐준이랑뭐지선도그렇고갔다오게해주세요이자리를비롯해한번해주세요해주세요약속여러분들약속해주세요여러분들도좀그해달라고빨리항의를하라고항의를항의를그래요 그래해줘라해줘라 、네、 그러면다음주에네어머니만나러갈수있게시간드릴게요 와, 와짠다대박이다와정말감사합니다와대박이다역시이렇게플레디스훈훈하네요아네대아짱이네요네여러분들전시원이요17세봉님께서부순간도제주도나도제주도 넌안돼인마 네, 네알겠습니다휘아야님 별풍선10개감사드려요네감사합니다승찬이미기님스티커하나감사합니다네아네우리저희가아까편의점을갔는데 어우아무것도없어아무것도없어잠이라서그래서합법밖에없어합법밖에없더라고요아네괜찮습니다대피고있어요 네, 네아네알겠습니다그러면은혹시호시씨 、네、 고민있나요오늘힘들었던거지금도지금이제자기마음속에고민을얘기하는시간이죠호시형지금저희가2부로넘어갔는데、네、 명호형지금사연이굉장히슬프게지금흐르셨어요지금다막울고그러셨어요근데호시형형이와가지고 이런거지금 너무뛰어왔어나뭘 、네、 하는지몰라가지고아일단은뭐고민저의고민말하기전에고민말하기전에일단명호어머니네아까통화한、네、 거어떤얘기한건지조금이렇게말해줄수있어요그냥어어머니뭐하고있어요아버지어디있어요그런거물어봤구나잘지낸다고했어요네그래잘했어요근데큰일났어요왜요이게제가머리끈을두개를묶었거든요네설마끊어질까근데두개다끊어졌어요아그렇구나그러면은 선생님머리끈좀하나갖다주세요 네、잠시만요지금뒤에네여배우오신줄알았는데네그럴수있어요어떡하죠잠시만요휘아야님별풍선일단진행하고요네네휘아야님별풍선열쇠께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네제고민한번들어볼래요네말씀해주세요아여러분들드시면울을텐데네말씀해주세요권호씨의고민네야이거자꾸나잘못했니왜잘좀들어줘 오늘어방송울지마요제가고민이있습니다말씀하세요요즘에제가타이틀안무부터이제수록곡안무까지계속만들고있는데요13명너무많아요가르줄게근데아이디어가자꾸한정적이고열심히노력하려고하는데그와중에가사가바뀌고편곡이돼버리고 힘드네요울지마요아이때아이때저희마음을위로해주는정말감사합니다아짜잔와
완전 맛있겠다. 먹고 풀래요 저희 보고. 그래 오늘 한번 자, 먹어보자. 그냥 먹는 게 짱이지. 아 오늘 와, 이렇게 의도치 않은 또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조금 보여드리고 싶다. 네. 야, 뭐, 나 마카롱 아이스크림 뭐야? 우와, 마카롱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핫바 하나씩 드죠, 핫바 하나씩. 네, 네 알겠습니다. 빵. 여러분들, 핫바 건배 한번 하시죠. 자, 자, 우리의 고민을 위하여, 우리의 세븐틴의 대박 성공을 위하여. 자, 건배.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진짜 덜 익었어. 야, 맛있어. 왜 그래. 아, 잠시만요. 네, 저 한번 네. 여기서 CF 한번 가죠. 핫바 CF. 핫바 CF. 정한이 형이 핫바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광고해줘야지. 하자. 너니? 이 핫바 내 마음을 훔칠 수 있고. 뭐야? 아 뭐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또 여러분 한결로 또 이상하게 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안드로메다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진짜 가끔 얘기가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을 때. 갈 때나 그럴 때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 돌아와 얘들아 돌아와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안드로메다로 가죠. 네 그러면은 우리 호시씨 아까 그 안무 사연 네 계속 해보죠.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괜찮아요. 네,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좀 도와줘봐. 네. 정한군 고민 있어요? 네 바나나 우유 먹을까 딸기만 우유 먹을까 뭐 먹어야 되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바나나, 첫 번째 분이 아, 바나나. 형 너무 웃겨. 네. 아니, 그건 아까 다른. 네. 다른. 이제 제 고민이 또 있죠. 아, 이 형 진짜 어떡하지? 아. 제 고민은 저희가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네.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는데 저희가 항상 축구나 농구를 하러 한강에 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머리가 더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여자가 운동하는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막 네. 어 막 이렇게 한번 막 더 쳐다보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전 그 시선이 너무 막 이상해요. 아~ 여자가 막 운동하는 것처럼 봐. 축구를 엄청 잘하는데 진짜 축구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막 여자 선수인 줄 안다고 푸열 그러게. 스머시 이거. 네. 네. 그 방주인님 보고 계시나요? 그 방주인님. 니 얘기 그만하래요. 형 먹고 얘기하세요. 저기 먹고 얘기하세요. 우리 세븐틴 이 방송에서 다른 가수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네. 아 축구 얘기하셨죠? 네. 좋아하는 선수 있으세요? 배고팠지 않고요. 네. 저 메시 정말 좋아합니다. 아 메시? 네. 지금 몇 시? 10시 10분. 10시 10분. 지금 몇 시? 4시. 그렇죠. 레스팬더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리고요. 부세이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아야님 별풍선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전 식가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예, 리본 너무 예쁜데 한번 다시 해줄 수 있냐고 해드릴 수 있죠. 네, 당연하죠. 아, 저 이거 알고 보니까 목에 차는 거래요. 네, 그거. 진짜 머리에 차는 줄 알고 계셨던 네, 거예요? 형, 전 식가님께서 네. 네, 명호 형한테 부탁한 거래요. 아. 미안하다. 우린 보기도 싫지. 네. 네, 제 아, 고민은 일단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고민 이렇게 풀었는데, 아, 형이 제대로 안 풀었는데. 네, 그렇죠. 승관 씨 고민 일단 말해. 저요? 네. 저는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이게 사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예? 네? 이것도 좀 그런데,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승관이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제가 진짜 마법전사 미르가온이에요. 진짜 요요의 1인자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마법전사 미르가온. 네 죄송합니다. 네. 그만 할게요. 저 다이어트 하면 또 한 사연이 있네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네.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런 패스트푸드 그런 거를 이제 안 먹었어요. 말하지 않았어. 그거 아까 말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런 실수 안 하는데 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실수를 했는데도 또 옐옐옐님께서 네. 별풍선 13개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카님 스티커 5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그방주님께서 승관 오빠 어릴 때 뚱뚱. 네, 저 어릴 때 뚱뚱했는데 대표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합격시켜 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어 구방주님 어떻게 저를 자꾸 이렇게 잘 아시고 제가. 플리즈 제가 살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휘하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고민 없으세요? 네,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도 올려주세요. 조정했어요. 네.
아 이렇게 지금 학점 걱정이죠. 네, 학점 걱정이에요. 걱정일 수 있어요. 대학교가 이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아, 대학생... 1학년은 막 놀더라고요 애들이. 아 형 학점이 대학교에 있는 거야? 네. 저는요 중3인데 제주도 연합고사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제주도에서도 보는 연합고사. 그러니까 연합고사라고 네. 고등학교 저희...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가 특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네. 화이팅. 네. 네. 아 오늘 뭐 또 승관 씨는 고민 아까 말했나요? 네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던 건데 네, 네 빼면 호, 되죠 잘. 네 호시기시키님. 네 학교 연극 동아리 면접 봤는데 1등으로 합격했어요. 네. 부산에서 서울 와서 반장도 되고 요즘 너무 잘 나가서 고민. 아. 아 뭐야. 아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거. 아 명호의 마음이겠네요. 힘들 수 있겠다. 아 그렇구나. 나도 고3 때 연극부였는데. 진짜? 형 무슨 연기했어? 연기는 안 해도 막 그냥 우리끼리 막 장난처럼 막 상황극하고. 아 그럼 지금 상황극 한번 들어갈까요? 상황극 어떤 상황극 할까? 역할을 자기 봐. 어떤 상황극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극 할까요? 아 정규회장 저는 아, 네 바람난 여친 바람난 여친 저 우리 너무 그런 거는 저기 네. 수학여행 장기자랑 추천. 아 수학여행 장기자랑 하면 또 이제 세븐틴의 로봇 그거 이제 네. 네. 아 그거 한번 따라 여자분들이 네. 여자분들이 이거 하나요? 아니면 세븐틴의 소리 세븐틴의 퍼플라인 뭐 이런 거? 어 좋다. 네. 네, 내일 사탕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승관님, 나니? 아무튼, 승관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이벤트를 저희가 드린다는 그 사탕으로 드리면 되죠. 네, 네, 이제 이벤트를 슬슬 해야 됩니다. 전화 연결인가요? 네. 아, 저희에게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를 핸드폰에 저희가, 네.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이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된다. 네. 네, 번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완전 초집중 타임이에요. 초집중. 네, 초집중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번호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듣자마자 따라라 따라라 딱 전화.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지금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호로 드리고 다시는 전화 안 하기로 약속 일단 약속하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 약속 약속해줘. 우리 보고 있다 약속.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약속한대요. 네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말할까요? 네 말해주세요. 한 글자씩 빨리 010-9954 1679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바로 954-1679 입니다. 010-9954-1679 입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충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 충남 와. 충남에 전화 왔습니다. 충남 무슨 뜻이 그 왜 충청남도 이렇게 막 여보세요. 허베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스피커폰을 어떻게 하지? 됐다. 여보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일찍 바로 전화를 빠르다. 이름이 뭐예요? 집중하셨어요? 집전화했어요. 집전화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니면 뭐 닉네임? 아 저 17세봉17이요. 아 진짜요? 아 그 세봉 내가 지은 건데. 감사합니다. 충남 지금 전화번호에 충남이라고 이렇게 네. 떠 있는데 충남에서도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거 충남 정확히 어디세요? 충남 예산이라고. 예산. 아 들어봤어요. 제 친구 살아요. 아 정말요? 그쪽으로 갔거든요. 대학교를 그쪽에 가서 제 친구가 거기 살아요. 자취한다고. 오늘 네. 세봉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네. 오늘 가장 달달했던 멤버를 말해줘야 돼요. 네. 세봉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도 있겠지만 오늘 방송에서 가장 달달했던 멤버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골라야 돼요. 무조건 골라야 돼요. 꼭 골라야 돼요. 나로 골라야 된다고 나. 죄송해요. 지금
아, 명호 오빠. 자, 우리 명호 오빠 명호. 목소리 들려줘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떨려. 아, 아 지금 명호 형 좋아하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떨지 마세요. 안 무서워요. 몇 살이에요? 우리 엄마. 야, 너 왜 그래? 나랑 통화할 때는 전혀 떨지 않아. 나랑 통화할 때 전혀 안 떨더니 너 왜 명호 형 목소리만 듣자마자 떨려 하는 거니? 너. 아니요. 다 좋은데. 너 말 네, 그러면은 우리 명호 군이 우리 17, 17님을 위해서 한번 악기 연주를 악기 연주를 오! 이거는 오지 17, 17, 누구 너만을 위한 멜로디 너만을 위한 멜로디 해줄게. 오 간다 간다 그래 가죠 잠시만요 완전 놀라요 가자 오! 17, 17 17, 17 실질 세봉 그만하래요 그만하래요 네. 참 특이하죠?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네, 내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어 아, 진짜요? 어 네. 조금 어리시구나 애기 애기네요? 애기군 애기 애기예요 명호 형이 또 이 애기군 한번 해봐 애기군 어떻게 애기군 이렇게 애기군? 애 아니 여자니까 애기 양이죠 애기 양 애기야? 아, 네. 애교로 보여주세요. 애기야 이러면서.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고, 여자. 네 일찍 바로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네, 다른 분들은 이걸 꼭 통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했는데 세봉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요. 저희가 사탕 저희 이름 적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말했어요. 아, 말했어. 깜짝이야. 자네 정말 지금 채팅창이 부럽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너스 타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번호는 그 팬 커뮤니티용 문의용 전화라서 진짜 전화를 조금만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할 줄 어떻게 알아? 네. 네, 아, 나 지금, 아, 저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방주인님 엿장수 같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엿장수. 이거 엿장수 있잖아. 가위로 막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가위로. 오방년! 엿장수들은 이렇게 하면서 엿 썰거든, 이렇게. 엿 아세요? 엿? 그 먹는 거? 몰라? 아, 모르네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저쪽에 뭐였지? 옮겨줄 거야. 아 근데 명호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 진짜 어려워? 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해봐 네 이렇게 이거 기본 아 기본이야 이게? 네. 오 여러분 잘하죠? 신기하다 아, 여러분들 추천 안 하신 분 꾸준히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 투표가 진행 중이었어요 네. 아 52명께서 투표를 해주셨구나 제가 이거 조금 나중에 틀게요 아 네. 나중에 그거 뭐냐 결과를 발표할게요 그분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엔딩 장착하는 걸로 달달했던 멤버랑 명호랑 같이 네 그럼 네. 달달했던 멤버 네. 골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네. 약간 팬분들에게 우리 솔로들을 위해 팬분들에게 아, 그래. 아, 여러분 외로우니까 저희가 되네. 고백 멘트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아 혹시 그 코너인가요? 네 나를 꼬시죠 꼬셔줘 나를 꼬셔줘 네, 네. 나를 꼬셔도 네 그래서 즉석,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내게 캔디 아 이게 근데 조금 오글거릴 수가 있어요 내게 캔디 너에게 캔디 아 이거 죽었는데 네 이제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제? 네 여러분들 이게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가장 오글거리시면 가장 러블리한 멘트를 했던 네. 멤버한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승관 첫 번째 씨부터. 내가 먼저 네 가시죠 가자 아 자꾸 빼 분명히 형 자꾸 뭘 뭐 그렇게 골라 빨리 하시죠 빨리 아 그만 좀 먹자 네 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옆에 하지 마요. 네, 잠시만요. 내 귀에 캔. 이거 들까요? 네. 귀에 귀에 주파수 찍고. 내 귀에 캔. 어쨌든 네, 해주세요. 너한테. 자, 갑니다. 고백할 자.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많은 우유가 있지.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두유. 두유. 하지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솔마. I love you.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언제 안 한다 했어. 자, 여러분 투표 들어갑니다. 네. 흑역사 상관없어요. 네, 두 번째 호시 호시 씨. 아, 미치겠다. 그거 알아? 널 먹으면 설레유. 뭐야? 아, 뭐야? 아, 저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아, 눈 뒤집지 마. 자꾸 돼. 아, 먹지 말라고. 나도 설레임 먹고 싶었다고. 일단 미안해. 사과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명호군 가시죠. 저. 네. 야, 사다 먹어라. 설레, 설레, 설레. 짧지만 강한 명호의 멘트. 야, 사탕 먹어라. 야, 좀 먹어라. 됐다. 나한테는요? 나한테. 나한테 그만 먹어라.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한군 왠지 비장하게 준비한 것 같네요. 네. 네. 아, 진짜. 난 정말 힘들겠다. 왜? 왜요? 내 머릿속을 항상 걸어다니느라. 아, 와!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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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있어요? 아, 술 마시고 싶다. 술? 무슨 소리야? 뭐? 미쳤어? 술 마시고 싶어. 무슨 술이요? 네 입술.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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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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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성민이랑 다를 게 뭐야? 죄송해요. 다를 게 뭐야? 자, 레서밴더님 저보다 나이 먹더니 왜 저래? 잠시만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고백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저희 꼬셔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로맨틱한가 한번 보겠어. 여러분들의 로맨틱함?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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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10개. 오, 고마워요. 감사해요. I love you. 넌 내 거야. 데뷔하게 해줄게. 사랑해. 오. 내 애인에. 나 너 좋아하냐? 승관 아빠 엄마가 교촌. 너 누구냐? 오. 전화하자. 일로와, 일로와. 내 스타일. 아, 뭐였죠? 어, 휘하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50개예요. 아, 50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심장이야. 제가 만든 하트 또 있어요. 그 네. 하트인가요? 네, 이거 하트. 저는 나라 이거 뭐야?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자. 아, 약속. 어, 괜찮다. 그렇죠. 네. 생각을 해봤죠. 좋네. 아, 오늘 너무 재밌다. 네, 어, 승관 오빠. 네. 그냥 불러봤어요. 네, 뭐야? 혹시 저 마우스 좀 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네. 채팅 좀. 네. 아, 오랜만에 이제 딱 이렇게. 어, 네. 어, 원블리데이님, 어, 호시오빠 보쌈에서 데려가고 싶다. 네, 보쌈 줄 거니? 나만 웃기니? 얘들아, 반응. 아, 했어야 됐잖아. 리액션 배웠잖아. 아까 대표님 오셨어. 말했잖아. 리액션 중요하잖아. 리액션이 가장 중요하잖아. 네. 네. 승관오빠 그만 먹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네. 어, JJY님, 어, 호식이 치킨 먹으러 와. 아, 갈게. 잠시만요. 승관오빠 그만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이거 굉장히 우리 멤버 말투인데, 이거. 아, 네. 승관 오빠, 내가 소고기 사줄게. 1등급으로. 와, SNS 하트 다솜님께서 이런 말도 하셨고요. 아, 네. 호시십분. 이름 괜찮네요. 호시십분님. 순영 오빠, 나 따라오면 뿌염해들. 이야! 나도 뿌염할 수 있다! 예술 안 하는 거다. 우리 지금 컨셉 때문에. 지금 컨셉 잡고 있다. 어. 승관 오빠, 네. 다 같이 다금바리 먹어요. 아, 아니요. 좋아, 너 왜 그렇게 마음에 드니? 네. 네. 아, 그럼 우리 빨리 투표 결과를 자, 여러분, 해볼까요? 이제 투표, 네, 투표 결과 슬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5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 빨리 해주세요. 네. 5, 카운트 들어가죠. 5, 80명. 4, 3, 2, 1, 땡! 투표 마감하고요. 아, 우리 투표. 야, 나 명호가 1등 할 것 같아.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오늘 재밌었어. 어, 명호, 명호 형 오늘 명호 오늘 잘 생겼었어. 오늘 두근 두근했다 너 때문에. 자, 개성 있고. 가시죠. 과연 결과는 나야. 어?
오! 형 나 1등이야! 와! 와! 여러분들! 공동 1등입니다! 아, 야, 왜 내가 꼴찌지? 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내가! 편의점 괜히 갔다 왔어. 편의점 다행이다. 진짜 짱이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멤버들 벌칙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호시는 뒤에 가서 태권도. 태권도를 해. 태권도를 해. 그럼. 호시 태권도 보고 싶어요? 옆에 그만 차고 싶어요 진짜로. 태권도 가자. 태권도. 에이 바지도 지금 안 돼요. 그럼 명호가 이거 쳐주면 내가 태권도 할게. 그래 그래 명호 이거 치고. 아 이거 호시 태권도 하고. 여장수 여장수. 이거 그만 차. 그만. 명호 그만 치고 싶다. 그래. 자 휘하연님께서 금강 보여달라고. 금강. 아 금강 이거 좁은 대충 그냥 위 동작만 할게요. 어, 이 박자 맞춰줘야 주세요. 박자 맞춰. 태권도와 중국 악기의 콜라보레이션. 오우. 약간 중국 무술 같은데요? 아, 네. 아, 네. 와우, 너무 웃기다. 자, 마지막 세레머니로 달콤한 말 한마디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녹여줘. 너의 마음을 녹여줘. 얼어붙은 너의 마음을. 할게. 아, 나 이상해. 왜 이상해 또? 내 눈은 분명 두 개인데 왜 내 눈엔 너 하나밖에 안 보이지? 자 표준 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이해. 네 일단. 네 휘하야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네 예예예님도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데뷔의 유인님께서 아! 부순간 별로! 나만의 별로! 와! 오! 아 그.. 오! 소름 돋았어! 괜찮은데? 야 그 번호나 그.. 아 자꾸 정한 오빠 해달라고. 아 정한 오빠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까요? 네네네네. 어딨지? 어떤 거요? 열쇠를 잃어버렸어. 뭐 무슨 열쇠? 뭐예요? 열쇠. 무슨 열쇠? 무슨 열쇠? 네 마음을 여는 열쇠. 네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는 열쇠가 없어졌어. 아 검도를 배워두고 그랬어. 검도를 배워두고. 네, 마지막으로 내 JYJ 선배님의 겟아웃 듣고 가겠습니다. 겟아웃 좋네요 노래. 아 오늘 진짜 죄송한 방송이네요. 네. 아 아까 그 별로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번호나 보고 있으면 펀치라인 써라. 네 나만의 별. 넌 너무 별로. 나만의 별로. 네. 네 여러분 이 노래 이렇게 끝나면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분 정도니까.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 오늘 명호군. 네.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오늘 그래도 어머님이랑 통화하셔서 기분 좋았죠? 그래 다 화이팅. 힘들면 말해. 저희 큰일 났어요. 얘 맨날 나한테 말해. 얘 방송 끝나면 저희 죽었대요. 누가요? 여기 올라왔어요. 아 네. 아니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저희 멤버들께서 봤을 텐데 네 저는 오늘 연시 가서 네 굉장히 불안하네요. 네. 왜 뭐 했어 나오지? 오늘 아, 너무 오글거리는 거. 오글거리고. 아 오글 아. 아 그리고 두기 PD님께서도 아 두기 님 짱님께서도 명호 오빠 어머님 잘 보고 갔다고 하고 하시네요.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오 저 얼마 만에 가지? 1년 만이야? 거의 10월 나. 와. 승관 오빠 더럽 더러브. 여러분 아니 이런 걸 놀라지 마세요. 이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거 드라마에 누가 했는데 이거? 아 그래요? 네 제가 승철이 형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휘하야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휘하야님 저번 주부터 한 둘 셋 넷 이거 너무 많이 줘. 네 자꾸 많이 주시네요. 저희 어차피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 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윤정한 그닥 네 탑스타 이현우님. 네 탑스타 이현우님 아이돌이에요. 내 아이돌이에요. 네. 이거 데뷔할 거예요. 부승관 너 밴드 한다며? My husband. 야 번호나 보고 있으면 꼭 써. 야 승관 얼굴에 풀 좀 그만 붙여. 뷰티풀. 오 김때라 이거랑 네. 비슷하다. 네. 오. 아 네 여러분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2분밖에. 네. 아 그냥 뭐 오늘 방송하고 싶은데 그냥 5분 더 할까? 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언젠간 저희가 이제 권력을 가는 날이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전식가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뜬금없는 먹방도 하고 네, 네 오늘 힘든 고민도 들어보고 우리 솔로 파티 재밌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나요? 대답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오늘? 전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아 윤천사님께서 덕분에 배고팠대요. 그래도 오늘 윤천사님 나오셔도 괜찮았죠? 좋았죠? 네. 모자 쓰신 분 옆에 있는 분 이름이 뭐예요? 잘생기셨어요. 어, 명호예요. 명호예요. 명호. 모자 쓰신 분 옆에 있는 사람. 네. 제가 모자 쓴 사람 호시고요. 명호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상원. 죄송합니다. 말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네.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조금 더 방송할까요? 어? 아, 저 진짜 방송 더 하고 싶은데. 아, 그래. 하자. 몰라. 그럼 몇 분 정도 더 할까요? 10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안 끄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네. 끄면 돼. 더 할까요? 원해요? 아니 오늘 간다. 우리 간다. 원해요. 나 안해. 끊을게. 방송 종료.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해야지. 원해요. 해야지 또. 아 여기 밀당 아니겠습니까? 밀당. 아 너무 좋다. 네. 그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할까요? 네. 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도 적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요? 너를 보네. 번호 빼고, 전화번호, 전화 연결 빼고. 네, 권카살님, 모자 쓰신 분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너무 좋다. 정한 오빠 약한다면서요? 나랑 사랑해서야. 아, 대박이다. 오, 어, 진짜 와, 짱이다. 왜 검색해야 되나? 나 검색 한번 할까? 야, 이거 와, 잘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오자토크, 네. 근데 크아밍크님께서 오자토크 한번. 오자토크. 뭘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섯 글자로 얘기하죠. 네. 네. 자, 질문해주세요. 아무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막 올려주시면은, 두기 PD님, PD님께서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딱 이렇게. 네. 네. 오자 토크 들어갑니다. 질문, 아, 쏘세요. 쏘세요. 질문 주세요. 네, 이상형이 뭐야? 아니, 지금 골랐나요? 형이 말씀하셨으면. 네. 제가 오르는 거죠? 네. 오늘 방송한 기분. 오늘 방송한 기분. 나 뭐 펀치 라인 짱. 뭐야? 좋은데? 예. 그래. 정한이야. 아 이거 이렇게 느리게 나오면 안 돼요. 오빠 딱 듣자마자 베리 베리 굿. 아 오자 토크는 오자 토크는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또 하고 싶어.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열 글자인데 어떻게 말하지? 고민했어요. 아. 지금. 뭘 말해야 되지? 투표해라 꼭. 네. 저희 방송 꼭 투표해주세요. 네. 명우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역시 열심히 한다니까. 얘 한국 형 진짜 열심히 해. 또. 진짜 많이 늘었어. 여러분 또 질문해주세요. 또. 좀 멋있어. 3초 안에 나와야 된다. 네. 이제부터 3초 안에. 질문. 어떤 게 올라올까요? 너무 있을까? 핫바 맛있어? 핫바. 너무 맛있어. 전혀. 정말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같이 먹을래? 같이 먹을래? 네. 같이 먹자. 저희 우리 멤버한테 전화해 볼까요? 조금 있다가. 아 그래요. 저희 일단 멤버한테. 오자 토크가 재밌으니까 오자 토크 한번 다시 네. 하죠. 오자 토크 더 하고 자 윤천사님께서 네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뭐였어요 화장실 안 말. 아 그만할게요. 네 데뷔해님께서 몸무게 몇임? 네 시끄러워 너. 그 뭐예요? 죄송합니다. 몸무게 몇이냐고. 네. 안 알려주지. 아. 저요? 혹시 오빠 머리 안 감았어요 뭐야? 머리 감았어. 왜 나 방송 머리 감어? 오자 조금이다 여러분. 오자 조금 뭐라고요? 질문 뭐라고? 머리 안 감았어요? 머리 안 감았어요? 3초 1 2 감고 3. 다닌다 이. 야 샴푸 좋은 거 쓴다. 정한 오빠 살구 좋아하면 나랑 살구. 나랑 살구. 어. 네 JJY0701님께서 승관이 랩 좀 해달라. 오케이. 네, 승관 씨. 프리스타일. 요 세븐틴? 세븐틴 자랑스러워. 예맨 세븐틴 팬들도 yeah, 사랑스러워. 오맨 항상 너한테 불러주지 김종국의 갓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예맨 My name is Halsey. Halsey 여긴 우리 기지. 오 요 넌 날 못 이기지. 오. 요. 가서 기지개 펴지. 오.
Yo, 나이는 부승관. Yeah, man. 네가 뭐라든 나한테 뭔 상관. Yeah, man. Yo. And man. Yo. B-man, C-man, D-man. 네가 나한테 뭐라 한 순간. Yeah, man. 넌 바로 목숨 간다. 뭐야? 네 이제 끝내죠. 네, 그럼 끝낼 시간 됐어요. 일단은 아, 멤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죠. 네 전화 연결. 전화하고 싶어 멤버들. 네. 보고 싶어. 아 지금 우리 연결 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5분이 아니라 10분 더. 네. 예문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맞춰보세요. 아 네 지수 오빠 나 지수 오빠 나왔네요. 지수예요? 지훈이 오빠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수예요. 부사장님. 피스 BSJ.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이렇게 이제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여보세요. 그대 누구신가요? 뭐야? 야 이성민 말고. 너 싫어. 야 다른 애 바꿔. 너 뭔데 너? 성민입니다. 아 야 딴 야 지수 형 바꿔. 지수 형. 지수 형 바꿔. 지수 형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 바로 바꿔드릴게요. 바로 바꿔주세요. 바로 바꿔주세요. 바로 바꿔드려? 네? 이 말도 오랜만이다. 여보세요. 반면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차가워. 느껴지죠. Joshua Hong. Your name is Hong? Hello. Hello. My name is Hosh.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shua Hong. Oh, oh. You're Joshua Hong. What are you doing now? I'm at our 연습실. Oh, 연습실. 우리 아무 해야 되는 거 다 땄었어? 다 땄었어. Yeah. 다 땄었어. Okay. Hey, Joshua Hong. Yeah. 권카살님께서 목소리 섹시하대. 감사합니다. Oh, yes, yes. 지수야, 우리 화이트데이잖아, 이제 내일. 팬들한테 달콤한 말 한마디 해줘. 그래 형 달콤한 한마디 해줘. 달콤한 말이야? 우리가 한 거 봤지? 너네가 거기서 화내고 있었겠지만 형 아니면은 달콤한 로맨틱한 노래 하나 해줘. 영어로 된 팝송으로 딱 쫙쫙쫙. 네 노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오케이. Let's go. All I hear is raindrops falling on the rooftop. 오, 대박. 오~ 멋있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지수 형, 우리 연습 중인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혹시 오늘 방송 보고 있었어? 계속 보고 있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야, 제일 달콤한 멤버 누구였어? 오늘 애교 어땠어? 네. 지수가 애교 진짜 싫어하거든. 다 달콤했어, 다 달콤했어. 아, 다 달콤했어? 다 달콤했어. 형, 화난 거 아니지? 우리 때문에. 혹시 승철이 형 많이 화났어? 우리 때문에? 연습실 와서 보재. 네, 승철이 형이, 코스 형이 연습실 와서 보재네요. 네. 네. 알겠어요, 형. 우리 곧 갈게. 네. 아, 네, 지훈님께서 숙소 가면 단체로 맞을 듯. 네, 그럼 지수 오빠 인사해달래요. 마지막으로 인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시세요. 바이. 네. 바이. 지수 형 고마워, 전화 연결. 고마워요. 지수가 목소리가 좋아. 네, 목소리가 좋아요. 감미로워. 잠깐. 지수 오빠는 언젠가 나오겠죠? 네. 네. 언젠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리 지수 형도 미국 가야 될 텐데. 네. 가야지 않을까요? 이제 이번에. 맞아. 네. 영어도 가면 지수도 오늘 가지 않을까? 일단 연습 가서 좀 부탁해드리죠.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너무 고마웠고요. 네? 끝나기 전에 다음 주 방송 홍보해 주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뭐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했지? 혹시 수조님 어떻게 했죠 저희가? 어떻게 했죠? 우리 휘하이님 배분을 계속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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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 주 방송은 오케이 지은님 yes,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수요일이구나 다음 방송이. 다음 주 방송 비밀입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은 비밀로 하고요. 엄청난 분이 나와요. 더 재밌는 네, 분. 더 재밌는 분이 나오시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진짜 우리 기다렸어요. 방송할 때, 네. 나중에 우리 방송할 때 진짜 다른 게스트 분들도 불렀으면 좋겠다. 막 예를 들어 나 민현이 형이랑 친하거든. 민현이 형. 몇 번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동근 형이랑 친해. 아 그래? 범죄 형도 있고. 네, 사실하지. 역시 저는 그 럭키제이의 그 제이오 형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준영이 형. 네, 네. 준영이 형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준용이 형 노래가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네, 마무리. 명호 씨가 한번 해주세요. 명호가 마무리 하고 가자. 네, 마무리 멘트. 네. 오늘 시청자 그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꼭 해야 돼요. 네네. 뭘 해? 그거. 아, 투표? 네. 네, 여러분들 투표 꼭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방송 투표 꼭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또 나오고 싶어요. 저희 한 달마다 투표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그거 꼭 다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나중에 한 달 뒤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항상 밤새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호시, 승관, 정한, 명호, 안드로메다 방송 안 들으면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조금만 들을까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네, 안녕. 끌게요.